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몬스타엑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몬스타엑스가 지난 5월 발표한 미니앨범 판타지아 X 이후 약 반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지난 15일 새벽 몬스타엑스 멤버 민혁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직접 컴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앨범 준비 초기에 접어들었다. 내 기준으로 드라마라마 이후 가장 기대가 된다 라고 알리며 팬들을 기대케 했습니다. 몬스타엑스는 새 앨범과 관련해 헤어스타일 등 구체적인 컨셉을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몬스타엑스의 직전 앨범은 지난 5월 선보였던 미니앨범인 판타지아 X로, 이들은 타이틀곡인 판타지아로 컴백과 동시에 SBS MTV 더쇼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월드투어가 내년으로 연기가 되는 등 글로벌 활동에는 제약이 있었지만 언택트 공연으로 팬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6월에는 미국 타임즈의 행사 타임 백톡스의 퍼포머로 나섰으며, 8월에는 미국 기반 플랫폼인 라이브 바이 라이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작 및 스트리밍된 온라인 콘서트를 성공리에 잘 마쳤습니다. 매 앨범 완성도 높은 음악과 독보적인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았던 몬스타엑스가 이번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컴백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몬스타엑스가 MBC 추석 특집 아이돌 e스포츠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MBC 추석 특집 아이돌 e스포츠 선수권 대회 측에서는 아이돌 선수들과 팬들의 호응을 얻었던 e스포츠 대회가 오늘 경기도 모처에서 진행이 된다.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이를 궁금해할 팬들을 위해 매 대회 진행해왔던 출근길 라이브는 일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출근길 라이브에서 몬스타엑스는 멤버 민혁과 기현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몬스타엑스가 먼저 출전하는 종목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모바일 게임입니다. 몬스타엑스는 그룹 펜타곤과 함께 팀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민혁은 잠깐 대기실에서 합을 맞춰보았는데 팀워크가 마치 한 팀인 것 같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몬스타엑스와 인터뷰를 나누는 순간에 V라이브 접속자 수가 무려 75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으며 하트 수는 2,500만 개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인기라는 것이죠. 몬스타엑스는 출근길 라이브의 마지막 팀으로 출연을 했으며 다양한 포즈와 입담으로 팬들의 설렘과 웃음을 동시에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줄 선수권 대회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몬스타엑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